매월 말 금요일마다 한국 경제의 한 달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생생경제의 과외 선생님,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우리 기자님께서 요즘 생생경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 네. 아니, 너무 잘해서 본인이 해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 이렇게 멍성 깔아드렸으면 네. 대놓고 칭찬을 하셔야죠. 그걸 끝내시면 어떡해요? 네, 뭐, 저, 너무 그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네. 네, 제가 낄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뭘 할까? 무엇으로? 이 생생경제에 기여를 할까 고민하다가 네. 예, 저의 이제 비장의 무기. 그래요. 오늘 드디어 그 비장의 무기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 네. 하산을 해라 하면서 원래 우리 그 박 기자님이 영화로 경제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주시거든요. 오늘 가져오셨는데 네. 어떤 영화로 경제 이야기 해주실래요?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에, 아무래도 지금 최근 가장 핫했던 영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에 숨어있는 영화 속 이야기 뭐가 있을까, 영화 속 경제 이야기, 네. 그걸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야기는 했어요. 또 안 네. 했을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생생경제에서. 네. 네. 그거 말고 지금 딴 얘기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경제학적인 이야기들. 맞습니다. 이번 어쨌건 그래도 중요한 건 스코어. 지금까지 관객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네, 이미 그 1300만 명이 넘어섰죠. 대단하네. 국내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관객들이 많이 본 영화가 아바타인데 네. 이 아바타를 제치고 최다 관객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군요. 네. 네. 또 한 번 본 사람 말고 여러 번 본 사람도 많잖아요. 네. 이 영화는. 네. 그걸 이제 N차 관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영화를 2회 이상 보는 건데 우리가 저 인터넷 용어로 덕후라는 말을 좀 쓰죠. 네네. 예, 아주 영화를 좋아하는 광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N차 관람도 많이 했고 이 사실 보다가 울었다 이런 이제 광팬들도 많습니다. 울다가 실려갔다는 뉴스도 봤어요, 저는. 네, 또 보다가 처음부터 또 다시 봤다는 분들도 많죠. 아, 어벤져스 시리즈를 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 그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그럼 기자님은 어벤져스 덕후예요? 덕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아, 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본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걸 항의 전화 들어오면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네, 힘듭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전에 이 영화 다루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진짜 이거 상상력에 의한 영화잖아요. 100%. 네. 네.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앞에 영화들을 다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유행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특히 한국을 상대로 마케팅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어벤져스 팀들이.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이제 개봉할 때마다 로다주가 한국 와서 애정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네. 네. 또 약간 좀 희한한 게 사실 미국에서 히트하는 영화들 중에서 이 SF물 중에서 한국에서 의외로 히트 못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스타워즈 같은 경우. 예, 미국인들은 아주 열광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별로 약간 좀 시큰둥하고 이랬는데요. 네. 희한하게 이 어벤져스 시리즈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열광하는 네.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영화 안에 한국 정서가 있나 봐요. 아, 이번에 아이언맨 네. 건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있습니다. 한국 정서가. 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와서 찍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상암동, YTN이 있는 맞습니다. 상암동에서 찍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네. 아이들한테 왔었다. 그렇죠. 어벤져스가 엄마 회사 앞에. 네. 깜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얘네는 그동안 엄마가 방송국 다니는 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는데 네. 이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어요. 덕분에. 맞습니다. 제가 어벤져스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네. 어벤져스 안에서 어떤 경제적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풀어봐 주시죠. 네. 이 어벤져스 마지막이 사실 이번에 나온 엔드게임이죠. 네. 2008년에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무려 이제 10년간 22편 영화가 나왔는데 와. 그 마지막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간 나왔던 영화의 주인공들이 네. 이제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온 히어로 전부 몇 명인지 아세요? 히어로 아닌 사람 세기가 더 힘들 것 그렇죠. 같은데. 저 모르겠어요. 세보셨어요? 아, 저 세다가 좀 실패했는데 네. 이 찾아보니까 이 전작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여기에 히어로가 28명이 나왔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 수준이 아닐까. 이 원래 인피니티 워에 연결되는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추정해보근데 이 영화에도 최소한 28명, 29명의 히어로가 나오지 않았나. 이게 나온 숫자가 없어요? 네, 제가 저도 찾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센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로 많이 나왔단 얘기네요. 정말 많이 나왔죠.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주연급이 28명이나 나오는 영화. 없죠. 드물죠. 뭐가 있을까? 전사? 뭐, 300? 그렇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 주연급 28명 다 네. 주인공은 아니었을 텐데. 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사실은 이제 28명이 다 각기 스토리가 있고 또 각기 또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솔로 영화들이 또 다 있죠. 맞아요. 아이언맨 뭐 캡틴 마블, 토르 다 또 솔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독특한데 그래서 이 엔드게임만 하더라도 이 엔드게임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실 네. 한 명을 우리가 이게 찍기가 힘들죠. 근데 이 마지막 영화에서도 이렇게 히어로가 많이 나온 이유 사실은 이제 타노스라는 악당이 매우 강력하고 네. 이 최강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 어벤져스 1탄에는 보면 또 딱 6명의 히어로가 나옵니다. 아, 1탄에는요? 네, 그 네. 6명의 히어로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지금 4편은 보면 20명이 넘는 이런 히어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면 타노스라는 악당은 첫 번째 나왔던 그 악당에 비해서 4배 또는 5배의 힘이 강한 악당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네. 누군가를 상대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주인공들은 어벤져스예요. 네. 어벤져스가 6명과 28명은 큰 차이니까 힘이 그만큼 커지겠죠, 당연히. 네. 근데 힘이 커지는데 과연 네 근데 4배, 5배 커질까? 그러니까 인원수가 인원수만큼 네, 인원수가 비례해서 커질까? 딱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아도 그래도 비례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경제학자한테 묻는다면 네. 어떻게 보면 타노스랑 싸울 때 과도하게 많은 히어로를 동원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 그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은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예를 들면 쌀 한 가마니를 든다 해서 10명이 쌀 10가마니를 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대표적인 게 줄다리기 게임이 있습니다. 링겔만이 한번 줄다리기 게임이라는 실험을 해봤는데 한 명이 줄을 당기니까 약 63kg 정도를 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함께 줄을 당기니까 이 세 명이 그 당긴 줄을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53kg만 힘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8명 했더니 1인당 평균 계산을 했더니 31kg만 당기는 힘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즉 1-1이 2가 아니라 1-1이 1.5밖에 안 되더라. 이걸 이제 실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익명성에 숨어서 최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자님처럼 전문가 방송을 할 때 묻어가는 네?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어요. 그 우리 한 번씩 아마 줄다리기 다 해보셨을 텐데 네. 줄다리기 해가지고 영차 이러면 내가 또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꼭 보면 당기는 척하고 안 당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쪽이세요? 저는 열심히 당기는 쪽입니다. 저는 네. 아주 열심히 당기는 네. 측입니다. 이제 이런 분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는 분들도 그냥 소리만 영차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비례해서 힘이 늘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N분의 1로 하면 그 전체적인 힘이 떨어진다. 즉 무임승차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또 다른 또 실험도 한번 있는데요. 그 라플린이라는 학자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자를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팀을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이거 문제를 누가 빨리 풀 것이냐. 네. 이렇게 봤더니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만든 거나 3명, 4명이 만든 팀이 푼 속도나 속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진짜 네.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고 네. 사람이 많은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5명 만약에 1명이 푸는데 1분이 걸렸다 그러면 5명이 푸면 20초 만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40초 만에 불었다든가 50초 만에 불었다든가. 그러니까 한 명의 능력과 그리고 다섯 명 합쳤을 때 결국은 이 능력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 않더라는 얘기인데 뭐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팀을 한 명, 세 명, 여섯 명, 12명으로 만들었더니 나중에 세 명과 여섯 명의 그룹 차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더라. 물론 한 명과는 차이가 나는데 네. 3명과 뭐 6명, 3명과 12명 그룹 사이에서는 그렇게 또 창의적인 발상도 차이가 나지 않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단 지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고 또 이렇게 방송 만드느라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뭐 좋은 방송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한 명 한 명의 그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얼마나 발현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업무 영역과 그리고 이제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조직 내 소통이 얼마나 자유롭고 네. 또 동기부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회의를 해도 그렇죠. 오히려 어떤 경우는 회의를 할 때 사람이 더 많으면 결론이 더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서적, 경영서적 보면은 조직 관리 이런 책들이 많은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어벤져스 팀 내에서도 히어로들끼리 뭐 굉장히 싸우고 특히 그 캡틴 아메리카랑 맞습니다. 누구죠? 아이언맨. 아이언맨하고 네.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아이언맨 시리즈를 보면 이 아이언맨 그 원래 네 편이 있죠. 1, 2, 3, 4편이 있는데 이때마다 보면 이 히어로들끼리의 갈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화해를 하고 나서야 마침내 이제 제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집단을 이루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간섭 효과 같은 게 일종의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또 거래 비용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줄다리기를 예를 들면 다들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앞뒤 사람에 이렇게 치이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러면 100% 힘을 못 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모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또 드러나고요. 또 사람마다 습성이라든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 보니까 생각보다 그 능력이 잘 발현되지 않는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링겔만 효과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할 때 보면 스포츠를 볼 때 최고의 스타들만 모아놓은 올스타 팀은 무조건 다 이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의외로 만약에 올스타 팀을 모은다더라도 전승할 수는 없습니다. 올스타 팀이 원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개성을 누군가 핸들링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 무적의 팀은 되지가 않죠. 결국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그 히어로들의 결국은 헌신, 희생.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성공을 안겨주는 거잖아요. 네.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엔드게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왜 그러면 링겔만 효과가 이 엔드게임에서는 히어로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서로 헌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 남을 위해서 팀을 맞아요. 위해서 희생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타노스라는 악당을 무찌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히어로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고 내가 진짜 히어로 중에 히어로 오브 히어로가 될 거야 라고 했다라면 이제 타노스라는 적을 무찌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링겔만 효과가 이제 제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방송도 그래요. 다 저처럼 마이크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만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작가님처럼 원고 써주고 또 우리 감독님처럼 큐 잡아주고 또 우리 조연출처럼 뒤에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좋은 인터뷰 해준 우리 기자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팀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PD들은 이런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좀 기자들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이기적이지. 근데 기자들도. 죄송합니다. 기자 비하 발언. 아닙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집중적으로 제가 취재하는 또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주 싸우시죠? 근데 사실 이게 소통을 위해서는
또 치열하게 또 싸워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효과가 있네요. 사일로 효과. 이것도 그 아까 말씀하신 링겔만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네. 또 사람들이 많아도 조직이 힘을 내지 못하는 이제 또 하는 경우,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일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사일로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사일로라는 건 저기 뭐야, 곡식이나 시멘트, 자갈, 저기 뭐 광석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원통형의 창고인데 우리 왜 한 번씩 공장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되게 큰 통 같은 거 보이는 거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걸 바로 사일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일로는 뭐 섞어 넣는 게 아니라 한 통당 이제 필요라는 원료들이 이렇게 하나씩 그 벽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 사일로 효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일종의 부처 이기지. 여기까지가 내 업무고 여기는 내 업무가 아니다. 뭐 이런 건데. 너무 많죠, 이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상 그 조직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죠.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기획팀과 영업팀, 생산팀의 생각이 다르면 결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죠. 이 물건이 잘못됐다라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이랬더니 야, 영업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니네들 만들 때 잘못된 거야. 아니야, 기획 단계부터 잘못됐어. 이러면 결코 이제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 어벤져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히어로들이 이런 이제 사일로 효과도 이제 극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이 어벤져스 보면 대단히 저 히어로들이 배경들이 다릅니다. 지구인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아, 맞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행성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우주에서 사는 히어로들도 있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동물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예컨대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는 지구인이고 지구에서 살지만 토르는 또 신의 세계에서 왔고요. 그리고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 같은 경우는 또 우주에서 또 미래 우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야 나는 지구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손을 대지 않겠어. 아. 또 한쪽은 야 이건 우리 세계가 아니니까 지구의 문제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이 어벤져스 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타노스라는 하나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들 다 포기를 한 겁니다. 얘네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자. 그렇죠. 그리고 네. 타노스라는 적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 목적은 똑같았잖아요.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래서 어벤져스네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팀과 기획팀과 제작팀, 심지어 이제 재무팀까지 하나가 되어서 이 우리가 돌아가야 최고의 네.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목적들은 다 똑같죠. 최고의 물건을 만들자. 그런데 협업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는 기획팀은 기획만 생각하면 되지. 뭐 재무팀은 야 돈 문제는 우리 문제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죠. 네. 오늘 이 어벤져스 영화를 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화에서 이렇게 주인공급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고 심지어 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재밌고 흥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주인공을 많이 내는 걸 좀 꺼려하죠. 맞아요. 네. 영화가 산만해지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데 많이 들고 그거를 그만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맞습니다. 확신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 인물이 그 주인공이 너무 부각이 되면 스토리가 맞아요. 죽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런 이제 히어로들을 많이 했을 때 주인공을 많이 내었을 때 영화가 망하는 거 일종의 이제 스토리 구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영화 그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구축 효과라는 것을 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경제 용어예요. 구축 효과. 예, 구축 효과는 이제 경제 용어고요. 제가 이제 스토리에 구축 효과가 생긴다 이러면 그런 이제 경제 용어를 가지고 일종의 빗대서 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구축 효과라는 것은 먼저 그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재정 쪽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경제학에 있는 원래 얘기로만 보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늘렸더니 민간 부분의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거. 이걸 이제 구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투자가 구축되는 현상 구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위축되면서 네, 위축이 네. 되면서 실제로는 경기 진작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썼는데 돈을 썼으면 막 경기 부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시중에 돈을 뿌리기 위해서 채권을 예,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시중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 민간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할 때 이 구축 효과를 조심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의미를 확장을 하면 어떠한 이제 특정 우리가 정책을 폈지만 그게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많이 투자했는데 네.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벤져스는 재밌었어요. 네. 그럼 구축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오히려 어벤져스의 경우는 우리가 승수 효과가 있었다. 승수 효과 이것도 경제 용어예요? 맞습니다. 네. 어떤 하나의 경제적 요인을 넣었을 때 이게 유발해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아하. 이제 우리가 승수 효과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재정 쪽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출 쪽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쪽으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이 정부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이 투자한 100원이 이 돈을 받은 이제 1차 회사에서 또 쓰고 1차 회사가 쓴 돈이 또 2차로 넘어가고 3차로 넘어가고 4차로 넘어가면 실제로 정부는 1억을 풀었는데 사회 전체에 도는 돈은 예컨대 10억 원이 도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이 승수효과를 조금 이제 빗대서 풀이하면 어떤 하나의 능력보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몇 배의 효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각 히어로들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잘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지 네. 주인공 수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네. 주인공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구슬처럼 잘 꿰어서 연결이 되죠. 그게 배에 효과를 낳는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 혼자 뭐 스파이더맨 혼자 아니면은 뭐 캡틴 마블 혼자 왔을 때 영화도 재밌었지만 이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덕후들이 가서 네.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각 히어로들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재미를 몇 배 더 배가를 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승수효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 영화에서 이런 여러 명의 주연들이 등장한 경우가 많았어요. 뭐 극한 직업도 그랬고요. 네. 맘마미아도 그랬고요. 네. 한 명의 주연이 아니라 네. 그 주연급이 여러 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끄는데 이게 최근에 상당히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 지금 K-POP의 경우도 보면 맞네요. 이제는 팀을 중심으로 되게 많은 저 가수들이 나오거든요. 아. 아이돌이 이제는 아이돌이 이름을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멤버들끼리 또 팀을 유닛을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네. 하고 또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솔로 가수가 많았고요. 맞아요. 팀을 만들어도 3명 이상은 잘 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뭐 5명, 7명, 뭐 10, 네. 11명, 12명까지 가니까 네. 이제 갈수록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각 개성들을 잘 조합을 시켜서 팀은 이제 승수 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이제는 가고 있다. 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는 우리가 빗대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돌발 퀴즈 3명인 그룹 누구 생각나세요? 나이가 나타나는데. 네, 말했어요. 네, 소방차 저,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 그래서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아, 그래요? 네. 아, 저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같은 연령대 아니잖아요. 네, 저 나름대로 X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기자님 소방차 얘기할 줄 알고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해서 어머, 나이 차이 나네. 이렇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 소방차는 저희 선배님 세대입니다. 그러면 3명. 네. 제 때는 3명 없었네요. 제 때는 5명. H.O.T.랑 네. G.O.D. S.E.S.는 3명 아니었나요? S.E.S.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영화 속으로 경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